안녕하세요. 사랑남프입니다. 요즘 우리 자생지에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이제 우리 충남 꽃들이 거의 다 만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2, 3년 전에 우리 아는 지인분하고 산행을 왔다가 우리 아는 지인분이 진성황화를 이렇게 만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꽃도 이제 다 개화가 되고 그래서 혹시 이제 완전 개화된 황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아는 지인분하고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꽃들도 화형들도 예쁘고 또 색감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쭉또 둘러보면서 진성 화를 하나 만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보면서 예쁜 또 꽃이 있으면 그때 같이 또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 같은데, 야 저기 색감 예쁘다. 입에는 서성이 좀 있는데 꽃이 이것이 황화로 봐야 될까요? 약간 주황화로 봐야 되겠네요. 얼른 보면은 황화 같은데 주황색으로 봐야 되겠죠? 색감이 상당히 깔끔하니 예쁘죠? 좋습니다. 색감이 깔끔하죠? 이제 부유옥토 속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 개화된 상태로 봐서는 황화보다는 약간 주금색이 좀 섞여 있는 걸로 봐서 주황색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꽃이 깔끔하게 좋습니다. 꽃 크기도 완전 대류는 아닌데 상당히 크기가 괜찮고 또 봉심도 보면은 딱 이렇게 합배로 돼 있어 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딱 모아놓은 것처럼 상당히 단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판도 보면은 화근이 조금이 있는데 화근도 상당히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한 편이죠. 상당히 좋습니다. 진성 황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화판 끝을 보면은 약간의 녹색들이 이렇게 남아 있기는 하는데 영상으로는 지금 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잎을 보면은 잎이 신화 때는 서성을 띈다는 것도 아마 특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의 신화 쪽, 작년 신화 쪽에 보면은 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일단 한번 채단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단을 해서 보니까 지금 꽃대는 확실하게 한 대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완전 성초기고 이거 작년 신화초 같은데
이렇게 서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서에서 이제 황화도 피고 홍화도 피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확률이 좀 높다는 것이죠. 근데 야도 보니까 지금 작년 초기인데 예, 서가 이렇게 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좀 특색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촉수는 대략적으로 보면 한 5촉? 근데 요 녀석은 지금 별개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완전히 같이 벌브로 붙어 있는 것인지 별도 따로 이렇게 된 것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몸뚱이로 보고 이렇게 칠안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또 좋습니다. 야, 멋지죠? 여러분들 또 산에 가면 이렇게 멋진 또 색화를 만나시고 또 멋진 여배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